DOB 스튜디오 대표이사 오재욱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제가 발표할 그 강의 제목은 Anyone, Whenever, Wherever라고 적었는데요. 네, 이게 뭔 소리인지 차근차근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컨텐츠들을 많이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컨텐츠를 왜 보여주지? 물론 뒤에서 제가 다 설명할 거지만 그런 관점으로 조금 컨텐츠를 유심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인플루언서 영상을 좀 눈여겨봐 주십시오. 제가 일부러 소리는 안 넣었습니다. 아일라라는 인플루언서고요. 예, 틱톡에서 2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활발하게 컨텐츠를 올리고 있어요. 네. 자, 잘 보셨죠? 방금 전에 그 Feel My Rhythm을 커버했던 유튜버와 이 블루베리 아이즈를 커버한 유튜버 잘 보셨죠? 네. 동일 인물입니다. 루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는 버추얼 인플루언서고요. 다가오는 6월 14일부터 16일 코엑스에서 메타버스 엑스포가 개최됩니다. 바로 지난주에 있었던 메타버스 엑스포의 홍보대사인 버추얼 인플루언서인데요. 네. 접니다. 역시나 예, 실존하는 분이 아니라 가공된 디지털 인플루언서, 가공된 페르소나로 활동하는 버추얼 인플루언서입니다. 한유아와 오로지. 뭐지? 여기서부터 좀 의아하시는 분들 있을 것 같아요. 예, 방금 전까지는 그 얼굴이 실제 사람 같은 느낌이 많이 났죠. 예, 저희가 포토 리얼리스틱하다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실사 같다, 사진 같다, 실제 인물 같다. 네, 근데 갑자기 애니메이션 캐릭터가 나왔어요. 네. 근데 지금 버추얼 휴먼 산업계에서 가장 핫한 분들입니다. 네, 미국의 버추얼 인플루언서인데요. 1,020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틱톡에서만. 유튜브에서도 굉장히 많은 바이럴 컨텐츠를 확인하실 수 있고요. 네, 토끼 수인의 그 비주얼을 가진 존재입니다. 아포키라고 하는데 이 친구의 팔로워 규모가 300만 명이 넘어요. 노바디 소시지라는 버추얼 휴먼인데요. 뭐야 휴먼?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 계실 수 있어요. 소세지라매. 예. 근데 업계에서는 명확하게 버추얼 휴먼이라고 부르고요. 자, 지금까지 그 처음 보여드렸던 얼굴 기억하세요? 예. 틱톡커. 저희 회사에서 만든 아일라라고 하는 버추얼 인플루언서였고요. 루이 시즌 1, 2 보여드렸고 제 얼굴 바꾼 거 보여드렸고 그 다음에 CG 기술로 제작된 한유아와 로지를 보여드렸고 플레이브 보여드렸고 애니메이션 캐릭터 같은 그리고 험악하게 생긴 FM 메카와 소세지를 또 보여드렸죠. 여기서 하고 싶은 말씀은 누구든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구든. 버추얼 휴먼을 가공된 존재, 실존하지 않고 디지털 세상에서만 존재하는 그런 존재 이렇게 보는데 이런 관점을 좀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의 부캐, 나의 멀티 페르소나 중에 하나의 페르소나 잘 포장해서 새로운 이름, 새로운 얼굴, 심지어 새로운 캐릭터로의 어떤 포장을 해서 저를 새롭게 보여주는 거죠. 자, 다음으로 제가 아직 신인이라 맡은 배역이 크진 않지만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배우가 될 수 있겠죠? 혹시 알아요? 제 이름을 딴 식당도 차리고 멋진 보험 광고도 찍고 그 이상도 가능할지 라이프를 나름답게 헤비 라이프. 광고를 하고자 했던 건 아니고요. 저희 회사에서 제작한 광고인데 윤여정 선생님의 50년 전 얼굴을 복원을 했습니다. 다음 영상입니다. 비가 오는 날에
네, 그 울랄라 세션의 이뮨텍 단장님 기억하시죠? 예, 잊을 수가 없죠. 이뮨텍 단장님을 저희가 복원해서 얼라이브라고 하는 예능 프로그램에 이제 다시 무대에 오르시게끔 만들었습니다. 돌아가신 분 그리고 아주 젊었을 때 얼굴 이런 것들을 다시 복원할 수 있다라는 얘기는 언제로든 갈 수 있다. 네. 시대가 중요하지 않다. 시간을 거스를 수 있다. 이런 의미를 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영화 보셨나요? 그 말스? 예. 실제로 사막에서 촬영을 했다. 그 다음에 그 그래픽을 활용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런 상상 한번 해보게 돼요. 리얼한 화성을 구현할 수 있는 그래픽 기술이 없었다면 우리는 우주선을 타고 화성에 가기 전에는 이런 영화 못 만들죠. 네, 그래픽 기술이 우리를 화성에 가는 것처럼 이렇게 연출을 해줄 수 있게 된 거죠. 자, 이게 더 현실로 왔습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이 뭘까요? 네, 길다랗게 이렇게 서 있는 그 이동이 편해 보이는 저 로봇이 있죠. 로봇의 디스플레이에 사람 얼굴이 있습니다. 네. 뭘까요 이게? 원격 관광입니다. 네. 이 관광에 참여하신 분들은 그냥 집에 앉아 계신 거예요. 그리고 화상 통화하듯이 저 로봇을 통해서 자신이 보고 싶은 것을 돌아다니면서 보고요. 해설사가 마치 실제 관광객이 현장에 온 것처럼 아이고 오셨어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라고 하면서 이제 안내를 하는 장면이에요. 일본의 ANA 그 항공사에서 로봇 쪽 자회사 아바타인을 통해서 선보인 로봇 대리 관광 서비스인데요. 실제로 언택트 시기에 이걸 개발해가지고 이걸로 제가 확인은 안 됐습니다. 확인은 안 됐는데 제가 본 기사에 의하면 이 로봇들을 버스에 실었대요. 실제 버스 타는 것처럼. 그래서 다 같이 버스에 타는 모습까지 다 촬영하고 그다음에 버스가 이동하고 버스에서 내려드리고 실제로 본인들이 이 로봇을 원격 조종해서 현장에서 다 이렇게 관람하게끔 만들었다. 예, 원격 여행의 시대를 열었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그래픽 기술이 발전하고 또 로봇 기술이 발전하고 예, 기술이 우리를 실제라면 갈 수 없는 곳, 예, 실제라면 상상만 할 수 있는 곳에 가게 해줬어요. 그죠? 그리고 더 리얼해질 것 같아요. 훨씬 더. 이렇게 어디든 갈 수 있는 시대. 지금 제가 가상 얼굴부터 시작해서 누구든, 예, anyone이라는 주제를 말씀드렸고 언제든. 그죠? 시대를 초월해서 옛날로 회귀할 수 있는 또는 나이 먹게 만드는 것도 가능하거든요. 나이 먹게 만드는 게 조금 더 쉽습니다. 기술적으로 그것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어디든 화성이 됐든 심지어 상상 속에서만 구현이 가능한 뭐 지옥이 됐든 천국이 됐든 뭐 엘프와 함께 뛰어노는 그런 아바타의 세상이든 자 누구든 될 수 있고 언제든 어디든 갈 수 있다면 여러분은 무엇이 되고 언제에 어디로 갈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디든 갈 수 있어. 나 뭐든 될 수 있어. 그럼 뭘 선택하실 건가요? 내가 정한 아이덴티티로 디지털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해드리는 것을 모토로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